네, 이번 순서는 화제의 공모전 수상자를 직접 만나보는 콘테스트 위너스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소식들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김혜주 학생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런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학생을 위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은 생소한데요. 중국에 어떤 공모전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중국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으로는 IT나 창업 공모전, 마케팅이나 디자인 공모전 등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양한 공모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공모전들 시상 규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상 규모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시상 혜택으로는 인턴십이나 증서 등을 제공하는 공모전들이 많고요. 또 시상 규모의 경우 대부분의 공모전이 총 시상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공모전들이 많고, 아니면 큰 규모의 공모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시상 규모에 달하는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인 만큼 규모도 대단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열리는 공모전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규모의 공모전이 있고, 또 디자인 공모전처럼 언어 실력이 크게 요하지 않는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학생들이 할수 있는 공모전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자세히 어떤 공모전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두 가지 공모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위챗 국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위챗이라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를 제작한 통신 기업에서 매년 진행하는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위챗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통신 기업이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기업인 만큼 시상 규모와 공모전의 규모 또한 매우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중국의 디자인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17번째로 열리는 비교적 권위 있는 공모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각, 영상 디자인부터 상품 의상 디자인까지 디자인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기 좋은 게 언어 영역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디자인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혜주 학생이 생각하시기에 중국 공모전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 공모전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국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다면 본인만의 독특한 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경쟁함으로써 폭넓은 시야와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피나는 노력과 근성으로 유학생의 성공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였죠? 네, 2012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이때 중국 각지에서 8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때 피나는 노력과 근성으로 한국 유학생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한 명은 지금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현대자동차에 입사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중국 공모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진행하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언어 실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공모전을 공략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공모전이 팀을 꾸려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팀을 꾸릴 때 한두 명 정도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을 넣어서 팀을 꾸린다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공략한다면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마케팅 사례와 같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콘테스트 위너스 김혜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